없는 내 눈앞에 바보같이 눈물만 흐르네. 사랑아 멈추어 달아오. 오늘은 토요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빨래 하나가 빨리 말라야 되는데 안 말라. 어떡해. 스트레스 젠더. Very very stressed 젠더. 미워한다는 덜물이 없는 말이 아 속에 안녕 강강치. 삼각불 그 사이에 있는 종양 아니지 무슨 낭종 제거한 지 이제 3일 됐는데 계속 재발이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쪽에 앞트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세 보이게. 이쪽은 약간 아웃라인이 약간 제대로 안 돼 있었어가지고 이참에 그냥 얘도 제거하고 원래 그 라인대로 라인을 다시 그냥 똑같이 만들고 앞에만 이렇게 살짝 텄어. 해야지. 아! 미스 인터내셔널 길 가게 됐어요. 6월 25일에 하는 걸로 공지가 떴고 드디어 저도 6월 25일에 대회를 여니까 저라면 6월 한 20일쯤 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물론 이번에도 심사위원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앙드레김에서 드레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 할 때 그거 입을 거야. 어서 성질이 들어와. 내놔지. 엄마가 사랑. 자연스럽게 예쁜 내놔지. 남자. 찍어도 되죠. 역시 안전할까 이것들하고 있는데. 좋아. 아이 까불어 까불어. 봐봐. 안녕하세요. 가자. 우리 진짜 가자. 그냥 갈까? 그러면 한 잔 더 내일 받을 건데?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도에서 겨울에 만나는 도치를 우리 엄마가 사왔어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래갖고 저희 겨울마다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 가면 이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애기 때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걸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맨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참에 강원도로 가가지고 심탱이 딱 배추 보니까 엄마한테 배추잖아. 아니야? 응. 맞잖아. 네, 너도 심탱이 찌개가 먹고 싶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색깔이 좀 봐. 야, 진짜 맛있겠다. 엄마도 오랜만에 먹지? 나도 처음 먹어 몇 년 만에. 맛있겠다.
팬티 빅세일을 해서 다 받았어요. 팬스 네이션. 예? 예. 팬스 네이션. 브라자 네이션. 오 예스. 오 뷰티풀. 어때요? 귀여워요? 예쁘다. 괜찮네요. 진짜 싸게 주고 샀어요. 청바지 입고 이것만 입어도 이쁘겠다. 그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탑으로? 이런 느낌. 이건 스타킹인데 그럼 어떡해?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다. 아 오늘은 철아가 현대물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침 알람을 9시에 맞춰놓고 일어나서 샤워도 좀 하고 머리도 좀 감고 정갈한 마음에 철아의 전시를 가야겠다고 했는데 아침 9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내가 알람을 내고 알람이 좀 왜 울리는 거야? 내가 알람이 누가 전화한 거야? 아니면 누가 이런 식으로 알람을 꺼놓고 10시 반까지 잘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건망증이야. 9시에 맞춰놓은 이유는 사실 오늘도 투표 날이잖아요. 투표도 갔다가 뭐 머리도 감고 여유롭게 하루를 준비해야겠다 이랬는데 뭐야 결국에는 개털로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랬다고 정신이냐. 안녕하세요. 가보도록 할게요. 아침 11시에 머리랑 감은 관계로. 아 괜찮은 것 같지 않아? 그래 이렇게 뒷구리 끼는 거지 뭐. 와 이러려고 스카프 샀지. 오늘은 바로 권철아님의 또 다른 전시에 가는 날입니다. 그 전시는 더 현대 서울이라는 새로운 또 대한민국의 또 랜드마크 또 데파토멘트 스토어 인 현대 맞아요? 맞아요. 네 어디 있는 거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지금 가서 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감회가 어떠신가요? 새롭네요. 아 네.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오늘 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늘 머리를 안 감은 여성인데 낮에 그 자기 회의를 나가야 되는데 그 회의를 나가는 그 CEO 대표님이 좀 마음에 들어서 아침부터 약간 꼬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네.
Damn. 나가기 전에 간단히 밥을 먹고 나가도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마감 인사냐고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see you! Come on! Yeah, 써야지. Yes?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수고했어, 앵두야. 내일 뵐게요. 바이바이. 오야. 아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가시적이네. 누구 따라한 것 같은데. 아무튼 끝이에요. 자라에서 옷을 좀 샀어요. 자라 진짜 오랜만인데 일단은 첫 번째 박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신발을 주문을 해봤는데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발이 너무 크니까 사실 안 맞으면 어떻게 너무 슬플 것 같아. 이렇게 와우 네온 컬러의 또 이렇게 원단 티를 한번 주문해 봤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 무슨 개방신이야 이거 라이브 이거 유튜브 하면서 한번 쑤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20짜리 발에 맞긴 맞네. 맞긴 맞아. 끼워봐야 맞긴 맞네.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하구나. 이것도 맞네. 이제 난 또 약간 낮은 게 더 편하거든. 키가 워낙 아담하니까.
합시다 일단은. 오케이, 이건 괜찮네. 이 색깔 숙수예요. 이런 숙수야. 이제 뜰 것 같지 않아요? 자라에 또 예쁜 청바지들이 또 울렁캉캉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통바지 하나. 제가 자라 통바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옆에 이렇게 또 청바지인데 옆에 이렇게 다 트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그죠? 큰 사이즈를 주문해봤고, 이건 기본 블랙인데. 근데 기장이 이 펌프스를 쓸 때는 짧아서 바닥에 닿아야 했는데 웬일이 자라에서 기장이 짧게 나왔어. 오케이, 첫 번째 자라룩은 이거고요. 예쁘다. 스펀지가 있어도 일단 편안하고. 예스.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와우. 약간 구부바지 느낌? 오케이. 맞지? 귀엽잖아. 운동할 게 신으니까. 이거 섹시하다, 이거. 됐어요, 오빠. 레디슨 젠틀맨 강드레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는지. 태국 너무 웃기지 않아? 난 처음 봤어. 뭘 처음 봐. 태국까지도 갔는데 장난치나 지금.